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전동 스쿠터 너트입니다. 전동 스쿠터 너트. 전동 스쿠터 너트인데 한번 봅시다. M14짜리 전동 스쿠터에 보면 이렇게 너트가 들어가요. 너트가 내 칼이 없냐? 자, 전동 스쿠터 너트 보면 이렇게 안에 너트가 들어가요. 전동 스쿠터는 너트가 일반 킥보드보다 조금 커요. 그리고 킥보드류 중에도 조금 더큰게 들어가는 게 있어. 그래서 보통 킥보드는 요 대가리가 19짜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스쿠터 쪽하고 킥보드 쪽에 조금 더큰 모다들이나 자전거 쪽에 왕모다들은 요거에 들어가요. 요 나사 피치가 이 나사 피치가 안쪽에가 깎아놓은 이 피치가 중국발이 피치라서 일반 너트하고는 잘안 맞아요. 그래서 이 피치가 중국발 너트하고 축하고 맞기 때문에 수입해 와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요 전동 스쿠터 쪽에 여기 들어가는 이 너트 핀 있죠. 요거 그다음에 기역자 후쿠아샤 이렇게 해서 세트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전동 스쿠터 수리할 때한 번씩 필요해요. 너트하고. 그래서 제가 수리를 해왔는데 소량 수리해왔습니다. 이렇게 너트하고 와샤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키락 있죠. 키락. 이 와샤가 일반 와샤가 아닙니다. 이게 키락으로 해서 기역자 꺾인 와샤 이렇게 들어가고 일반 와샤 하나 들어가고. 이 플레이트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십시오. 보통 킥보드이신 분들은 필요 없어요. 스쿠터 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 스쿠터 쪽에 안쪽에 넣어가지고 고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얘가. 그래서 대가리는 22mm M14짜리 키라 와샤 두 개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와샤 일반 와샤 두 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번 쭉 쬐드려서 볼게요. 아, 이렇게 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일반 너트 두 개로 모다축을 고정을 하고, 그죠? 모다축을 고정을 하고, 이거는 킥보드 쪽에는 19짜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킥보드 쪽에는 저희 쪽에 당진아재 전동 킥보드 모타 너트, 당진아재 모타 전동 킥보드 볼트, 당진아재 전기 자전거 모타 볼트, 당진아재 전동 스쿠터 볼트, 전동 스쿠터 너트, 전동 킥보드 모타 너트 이렇게 하고 당진아재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나와요. 킥보드 쪽에 가져가시는 분들은 19짜리 가져가시면 되고, 이 대가리 지름이 22짜리입니다. 지금 22mm 그 정도 나오고 24짜리도 있어요. 예, 22mm 맞지? 지금 이건 22mm짜리입니다. 대충 20mm 가까이 나옵니다. 20mm 나옵니다. 20mm 10자 24짜리도 있고, 그런데 22mm M14짜리고 대가리가 한 21mm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키라고 하시하고 모터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딱 샀는데 이게 내가 이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리 길이를 한번 재보세요. 19짜리는 우리 사이트에 또 따로 있고요. 요거는 14짜리입니다. 요거는 요 대가리가 21mm짜리입니다. 여기서 요 각진대 끝에서 각진 모서리 끝까지, 요 끝에서 요 끝까지 되면 20. 이건 21mm 나오죠. 22mm라고 합니다. 21mm. 당연하지였습니다. 요거 모다가 너트가 100팩이 와 있거든요. 꼭 필요하신 분들, 수리하시는 업주분들이 보통 들고 가시거나 개인들이 모다 타이어 튜브 교체하거나 다이얼 때 한 개씩 굴러다니면 필요하면 그냥 한 세트 사놓으면 됩니다. 아, 또 필요하면 쓰면 되니까. 당연하지였습니다.